야생화를 사랑하는 오완석입니다. 오늘은 야생화의 신비 100편 특집으로 우산익기, 구슬익기, 솔익기 세 종류의 익기편을 묶어서 보내드립니다. 평소 익기를 보면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익기는 청정지역을 의미하며 가까이에서 관찰하면 신비합니다. 우산익기, 분류, 선태식물문, 태강, 우산익기목, 우산익기과, 우산익기속, 서식지, 시냇가, 습지, 인가 부근의 빈터, 학명, 마칸티아, 폴리모로파, L, 도시의 집 근처나 산속의 시냇가 근처 등 습기가 많은 곳에 흔하게 자라며 옆 상체는 땅 위에서 붙어서 자라는데 끝이 Y자 형태로 조금 갈라진다. 옆 상체 아래쪽에는 헛뿌리가 발달하고 암포기와 수포기가 따로 있으며 각각에서 우산 모양의 포 자체가 발달한다. 암포기 포 자체에서 포자가 만들어지고 옆 상체 표면에 움푹 파인 곳에서 만들어지는 무성아에 의해 무성생식을 하기도 하고 포 자체 모양이 우산을 닮아서 우산익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옆 상체는 땅 위를 기어 자라며 폭이 7에서 20mm이며 두 갈래로 갈라지고 옆 상체 앞면에는 육각형의 구익이 생기면서 가운데에 구멍이 있다. 옆 상체 뒷면에는 털 같은 헛뿌리가 있지만 물이나 양분을 흡수하지는 않고 암폭이 배우체 포자낭에서 포자가 만들어져서 번식한다. 하지만 술잔 모양으로 베인 옆 상체 표면에서 무성화가 만들어져서 무성적으로 번식하는 경우가 많다. 구슬익기, 분류, 선태식물, 선강, 참익기목, 구슬익기과, 서식지, 산, 땅, 암반, 암벽, 크기 약 1에서 3cm, 학명, 바르트라미아, 포미포로미스, 꽃말 모성애, 작지만 익기를 보면 신비롭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기는 약 1에서 3cm이고 사과 모양의 포자랑이 달리며 넓고 높은 방석 모양을 하고 자라고 보통 고추 서서 자라며 윗부분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줄기 아랫부분은 젓갈색으로 중절모 모양의 털이 있으며 각 잎의 윗부분은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입니다. 원산지는 호주와 러시아, 북아메리카, 한국, 일본, 중국이고 주로 북반구에 분포하며 산이나 땅, 암반, 암벽, 바위가 있는 숲에서 서식한다. 100여 종으로 이루어진 구슬익기 속에 속하는 한 종류이며 북아메리카에 10여 종의 구슬익기 속 식물이 자라고 있다. 한국에서 자라는 구슬익기 속 식물로는 구슬익기와 아기 구슬익기가 있는데 깊은 산 속에 양지 쪽 땅 등의 작은 덩어리를 이루며 자랍니다. 솔익기, 분류, 선태식물문, 선강, 솔익기목, 솔익기과, 솔익기 속, 서식지, 산지의 습지, 늪, 양지의 점토질 토양, 학명, 폴리트리쿰, 코멘, 헤드, 산속에 습기가 많은 그늘에서 잘 자랍니다. 예관상
뿌리, 줄기, 잎이 구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기관으로 완전히 분화하지는 않았으며 산 속에 습기가 많은 곳에서 물이 지어 자라고 뿌리는 헛뿌리입니다. 줄기는 높이 5에서 20cm이며 곧게 서고 암수가 딴 포기이며 암 포기와 줄기 끝에 포자낭이 발달하고 포자는 바람에 의해 이동하며 번식합니다. 줄기는 가는 잎이 달린 모습이 소나무 가지를 연상케 하므로 우리말 이름이 붙여졌다. 야생화의 신비 101편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